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서울시에서 자치현장 토크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서울시 관계자, 학계 전문가, 시민들은 지방자치발전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방재정의 위기에 공감하고 지방세의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의 40대 60의 비율을 놓고 봤을 때 지방이 실제 분담하고 있는 사무를 수행하는 데는 현재 60%의 이 재원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런 어떤 지금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대 60의 어떤 그 비율을 확대를 하자. 더 나아가 지방세 비율을 늘리더라도 계속해서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문제를 개선하려면 재정 부담 원칙이 제대로 설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내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방의회 지방자치의 지나친 파당성 또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파당성 때문에 서로 견제와 균형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앙정치 예속에서 탈피해야만 관련이 있는 과제인데요.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협의 중에 있고 정개특위 고유의 업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감 선거가 정치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와 함께 교육자치가 반쪽자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내일 인천광역시를 끝으로 순회 현장 토크를 마무리하고 토크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TBS 김정화입니다.